와서 인터뷰하는 건데 뚜껑 한번 정도 열고 가면 괜찮지 않고 생각해서. 아 저 DP 너무 기대돼요. DPK 날. 네. 제가 구교환 선배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. 저 얼마 전에 맥이랑 꼬메제인도 가봤거든요. 근데 맥이가 정말 명작이었어요. 명작이었어? 네. 왜 어떤 면에서?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진짜 독특하게 정확히 주시는 것 같아요. 한번 봐야 되겠다. 정말 그냥 아예 생각 안 하고 보면은 뭐야 좀 억지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연출인데 근데 그 씬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되게 직설적으로 뭔가 잘. 근데 제가 유튜브도 구독하고 있거든요. 아 진짜? 그 EX9라고 이옥석 감독님이랑 구교환 선배님이랑 같이 하시는 유튜브인데 거기에 올라온 단편 영화들도 진짜 재밌어요. 단편 영화도 만약에 하자라 못하는 거? 저 너무 좋아요. 하고 싶어요? 네, 저 독립 영화들도 많이 하고 싶어요. 아 진짜? 이옥석 감독님 정말 바랬습니다. 오, 감독님 얼굴이 너무 잘생기신 것도 아니고? 여자 감독님이세요. 죄송합니다. 어서오 주인은 어때? 촬영장 분위기는 항상 늘 좋아? 술 내 거 아니요. 그 하면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. 조금 적응해가고 있어요. 아 진짜? 네. 너 한복 입고 찍는 사진들은 되게 리얼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니야? 아 제가 너무 적응을 못했었거든요 현장에. 일단 내가 듣기로는 후반 작업 하시는 분이 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보고 오 얘 누구야 눈에 띄는데? 이런 얘기는 했다고 하던데. 아 맞아요. 그런 시선이 진짜 중요하거든. 내가 너를 볼 때 내가 알았던 원빈이가 아니라 내가 원빈이를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이 드라마를 봤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내가 보는 거를 좀 정확히 보려고 하다 보니 그게 되게 궁금한 포인트야. 그게 정답이거든 진짜. 아 얘 원빈이니까 이렇게 보면 안 되거든. 그거 하러 가지 않나? 맞아요. 어떤 장면이 넌 제일 기대가 돼? 제가 협박하는 씬이 있거든요. 그게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해요. 이번 기사? 뭐를 좋아하고 응원해 준 팬들한테? 네. 안녕하세요. 태연미입니다. 그래도 무더운 여름은 갔는데 그동안 하셨는지 일교차 조심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안녕 마무리 보내시길 바랍니다. 제가 잘 하겠습니다. 알았어 지금 소리 났어. 네 응원해주세요.